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김이사입니다. 책이도가 이번에 출간이 돼서 책이도 그 사용 설명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표지죠, 표지. 표지인데 제 얼굴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하시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 여기다 막 낙서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까만 걸로 낙서하고 그러면 안 돼. 3대 3이야. 그러니까 여기 낙서 금지. 낙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 얼굴 보고 힐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한번? 자, 일단 제가 올해 체계도를 좀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틀은 안 바꿨지만 세부적으로 이론이라든가 이 논점이 되는 부분을 좀 많이 바꿨기 때문에 또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안 되고 2024년도 교재를 보는데 교재에 새로 추가된 게 이거예요. 1년 내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청입니다. 공법은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관해서 쭉 국가랑 지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행정조직도를 이번에 구성을 했고 국장, 시도이사, 시장소청장 요거는 꼭 1년 내내 갖고 다니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책에도 보시면서 별표가 있어. 별표 하나가 한 번 이상 출제된 거야. 지금까지 기출로 두 개 있는 거는 2회 이상 출제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3회 이상 출제된 거죠. 별표 3개.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세 개 먼저 본 다음에 다 정리되면 두 개짜리 공부하시고 또 다 정리되면 하나짜리 정리를 하시면 돼. 그럼 몇 점 이상? 60점 이상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구성을 보시면 검정색은 기본 이론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중요 이론이야. 그래서 중요 이론 먼저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송글씨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충 설명이니까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암기 팁이라고 있어요. 암기 코드. 새순이 임박한다 뭐 이런 거 구토사건이다 이런 것들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암기 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뭐냐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너무 길어. 그래서 국장으로 줄인 거야. 이게 줄임말. 자, 해장 그럼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인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으로 나와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게 5단계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전체적인 체계를 보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체계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숲을 보자. 전체를 보자. 단 차원에서 첫 번째 딱 넘기면 국계법에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계법 전체가 요거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용도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요걸 찾는 거야. 얘가 어디 있다. 용도지구는 소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 공부하면서 이걸 보시면서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위치가 어디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 이게 국회법 전체거든. 이렇게 첫 번째 돼 있어. 구성이.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서 나무를 보자. 확인하자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빈칸을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빈칸 완성이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어, 오른쪽에. 이건 복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박스형으로 중요한 부분, 이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 이거. 집단 치락지구 이거 나왔지? 개발 제한 구간에 제공한다. 이거 나왔단 얘기지.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두 번 공부하는 거지. 나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수업 시간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복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연필로 해야 돼. 연필로 하셨다 지웠다가 연필로 하셨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볼펜으로 하면은 한번 쓰고 끝이잖아요. 3단계가 뭐냐? 가지를 보는 단계인데. 보세요. 이론 우리가 보시면 이론이 지금 없어요. 일반적인 체계도는. 근데 저는 이론을 넣었어요. 핵심 포인트에다가 요 중요한 논점 이렇게 포인트를 3개, 4개씩 넣습니다.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 어차피 여기서 다 나와. 시험이.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이론을 보충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가지를 잡는 거야. 가지. 그러니까 큰 틀을 봤으면 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가자. 그리고 외우자. 정리하자. 라는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신경 많이 썼어, 제가. 그러니까 지정권자 그러면 이렇게 딱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수리권자 그러면 요 밑에는 박스형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박스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기 좀 편하게 가성비를 좀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리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기출 지문 OX를 보셔야 돼. OX 지문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잎을 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잎을 보는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20개 지문이 있어. 그러면 20개 지문을 한 번씩 보는 거야. 여기는 옳은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지. 밑에 정답도 있고 해설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네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마무리 암기 노트인데 이거는 숫자를 외우시는 건데 숫자 공법에서 12문제 정도 나오거든, 정답으로. 그래서 이 뒷부분을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맨 마지막 단계 하세요. 열매 따는 거야, 열매. 5단계. 자,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맨 마지막에 수확할 때만 따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마지막 단계로 이걸 보는 건데 제가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나중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걸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건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한번 정도 쭉 정리해드리니까 3시간 정도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니까 그때 들으시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잘 돼 있죠? 그죠? 빡세고는 딱 처리돼서 진한 표시까지 돼 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죠? 내가 봐도 멋있다,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장에 보충해서 이 계산 문제를 제가 적어놨어. 올해 여기서 딱 두 문제는 똑같이 나왔거든?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용적률 계산 문제 나왔잖아, 올해 시험에. 용적률. 근데 이건 국계법에 있는 용적률이랑 건축법에 있는 용적률이 뒤에 있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 마지막 정도에 제가 나올 만한 것만 몇 개 체크해 드릴 거야. 그래서 자 계산 문제를 통해서 자 내가 적응한 다음에 어려운 계산 문제는 하지 마세요. 쉬운 것만 여기서 선택을 해서 몇 개 찍어드리면 그것만 딱 보고 들어가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니까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 쉬운 것만 가서 문제 풀고 온다라는 생각 갖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더 이상 공법은 힘들어서는 안 돼요, 공부를. 가성비가 높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힘들지 않게 공부하자, 더 이상. 힘든 공부는 버리자. 양 많은 공부는 버리자. 양을 줄이면서 확률이 높아야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하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뭘 높이면 돼요? 적중률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가장 가성비 높게 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전 이게 주교제입니다. 주교제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강의를 할 거야, 이걸 갖고. 그러면 이게 빵꾸 날 때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새까매질 때까지. 그러면 60점 이상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공법이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